그러면 뭐라고 불러줄까? 죽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죽으면 슬플 것 같지 않아? 클럽 갈 건데? 그 클럽 좋아해. 클럽은 좋은데 넌 존나 싫어. 나보다 싫은 것도 있어? 낳으신 네 아버지. 말 나온 김에 우리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갈래? 집에 불질러도 되니? 내 마음에 불질렀던 거지. 족 같은 소리 좀 그만. 그만하면 나랑 사귀어주는 거야? 입 닥쳐.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개똥냄새 나길래 네 입냄새인 줄 알았어. 이번 주말에 뭐 해? 아마 교도소에 있겠지. 교도소는 무슨 일로? 주말에 너 죽이고 교도소 갈 거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네 면상보다 심한 건 없어. 너의 그런 솔직한 모습이 난 좋아. 조신아 까잡소. 넌 이상형이 뭐니? 너 빼고 이 세상 남자 전부 다. 굳이 나를 빼는 이유는 뭐야? 네 눈깔을 뺄 순 없으니까. 슬슬 배고프지 않아? 그러고 보니 고프긴 하네. 혹시 괜찮으면 나랑 밥 먹을래? 손목 잘리기 싫으면 이 손 놔줄래? 오케이 콜. 나랑 같이 먹자. 내가 사줄게. 돈으로 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면 죽어줄 수 있니? 너 내가 그렇게 싫어? 응. 그럼 내가 싫은 이유 500가지 말해봐. 족같이 못생겨서 싫고, 헤어스타일 족같아서 싫고, 입냄새 나서 싫고, 존재 자체가 싫고, 일들하게 생겨서 싫고, 멍청해서 싫고, 똥냄새 나게 생겨서 싫고, 그냥 싫고, 존나 싫고, 태어나서 싫고, 태어나기 전부터 싫고, 아주 그냥 싫고.